이번 전시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잘 해주는 바람에 뭐 비용을 저는 적게 드리고 그렇게 하게 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계 전시회였습니다. 그 금고도 이제 기계 일종으로 보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헤아릴 수가 없는데 미국으로 비롯해서 중국 뭐 각 나라 다 봤으니까 뭐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우리 금고는 그 뭐 쇠는 철은 뭐 독이라고 기술 제어한 거라 뭐 철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우수하다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또 자개를 위에다가 또 붙였기 때문에 아주 고급 금고로서 금고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형이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아주 인기가 좋았죠. 우리가 하여튼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개를 하면은 그래도 주얼리 그 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문양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죠. 일본 가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우선 일본의 유명한 금고 회사에서 자개를 붙일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제안을 받았고 또한 더보다 뭐 나한테는 더 공부가 됐는데 아주 큰 렌탈 회사에서 저 렌탈로 해보겠다고 그 바람에 내가 많이 고무가 되었습니다. 금고를 개발하기 시작한 데는 지금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낮은 치기에 임한 것은 지금 64년 됐고요. 그리고 낮은 치기에 대해서는 내만큼 권위자가 있을까요? 금고 만드는 것은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니 정말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금고에 대해서 모든 기계가 발명 특허가 되어 있는 것이 150개가 넘어요. 그것을 피해서 만드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독일하고 기술 제어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금고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앞선 군수님께서는 저 남이섬 입구에 공예관을 지어준다 해놓고는 지어주지도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내 후배들은 다 공예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어줘서 가평에서는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뭐 말해야 될까요? 군수님한테 많이 서운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